자, 뒤돌리기 기본이죠. 왜냐면, 일적구를 먼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있으니까 좀 쐬도 돼요. 이쪽으로 나와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군은 어디가 맞나요? 이거 포지션 하려니까. 여기가 맞아요,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서 회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회전? 회전. 3팁 다 줘도 돼요. 응? 왜? 세게 칠 거 아니니까. 자, 3팁. 이쪽으로 맞아야 되죠. 그럼 안전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맞았죠? 자, 요거는 좀 세게, 느낌 팁으로 절반 정도를 천천히 지금 쳐주기 때문에 약간 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뒤돌리기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어디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요리를 맞을 건데 이쪽으로 맞으면 이 근처에 있는데 그러면 일족골 좀 세게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수구가 어디 맞냐는 거죠. 수구 30 정도. 이렇게 가네요. 30. 이건 3팁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인적구 심재절 때문에. 그럼 이제 아무 데도 보지 않고, 쿠션도 절대 보지 않습니다. 3팁으로 눌러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좀 더 얇게 쳤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나쁘진 않아요. 포지션 형태가. 이걸 두껍게도 되고 얇게도 돼요. 근데 두껍게 굳이 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얇게 길게 칩니다. 그랬을 때 어디 맞냐는 거죠. 뭐 한 30을 향해 가겠네요. 여기 또 30. 그러면 회전이 많이 필요 없죠. 얇게 치니까. 그러면 느낌팁만 이런 거예요. 느낌팁.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뒤에 게 안 보이네요. 뭐 어디까지 가야죠? 여기서 3뱅크를 친다고 해도 5 정도? 여기서 5 두께. 그럼 어떻게 돼요? 세게 칠 필요 없죠. 그러면 두께를 거기로 가는 두께를 잡아놓고 세게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맞추기만 한다는 거예요. 맞추기만. 변화가 없게. 자, 이거는 어떨까요? 뒤돌리기도 있어요. 근데 좀 세게 쳐야 되죠. 걸어치기도 있고 앞돌리기도 있고. 자, 이럴 때 앞돌리기를 짧게 쳐야 되니까 조금 스피드하게 치는 거예요. 좀 스피드하게. 천천히 치면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자, 투뱅크 톡 때려야 되겠죠. 약간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살짝 무회전으로 톡. 너무 얇게 쳤네. 욕심을 내네요. 욕심을 안 냈어야 되는데. 자, 조금 더 얇게 두 팁으로 치겠습니다. 두 팁. 좋진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얇게 쳐도 회전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쟤도 힘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럴 땐 3단계 회전이 많이 필요하니까 너무 얇게라기보다도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올려졌고 힘조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붙었죠? 비껴치기로 짧게 이럴 때는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너무 얇게는 아니지만 얇게 느낌팁 정도 완팁 괜찮죠? 어차피 여기서 쭉 늘어지는 어떤 그런 거라 아주 얇게 쳤으면 뭐 사실 포지션까지도 가능했었겠네요. 자 이거 어렵네요. 자 뱅크샷 어렵나? 얇게 맞으면 뱅크샷 세게 치는 게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세게 치지 않고 맞추기만 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얇게 되도록이면 키스가 있어서 얇은 두께 이렇게 해서 포지션까지 아이고 욕심을 너무 냈네요. 이게 완전 포지션이라 욕심을